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은 가장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새벽에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 세 명이 아브라함의 장막 근처를 지나갑니다. 당시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자신이 있는 자리에 사람이 지나간다. 어떤 낯선 손님이 지나간다 그러면 나그네 환대법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게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서 아브라함은 율법에 근거해서 이들을 극진히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점점 명확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은 두 가지를 예언을 하죠. 첫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는 거예요. 왜 웃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너무 늙어가지고 아기를 가질 능력을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지금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1년이나 지났을 즈음에 내가 아기를 가진다고? 이게 말이 될 소리냐?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100% 현실적인 면을 지금 사라가 생각을 하면서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언은 뭐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예언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모습을 취합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보자의 논리가 상당히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중보자로서의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주고받는 이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50명으로 시작해서 의인의 숫자가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요. 숫자적으로는 횟수적으로는 무려 6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노여하지 마소서, 감히 제가 하나님께 또 여쭈어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심지어 마지막 10명에 이르기까지 단 10명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다른컨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명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최소 단위 숫자입니다. 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도시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에 좋은 말도 두세 번만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듣기 좋은 꽃노래라도 자꾸 반복되면 듣기 귀찮은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번, 1000번, 10000번이고 아뢰어도 하나님은 싫다 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내용을, 그런 기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팔을 한 달 내내 엎드려 기도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섯 번이나 똑같은 기도 제목을 지금 아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하나 들으시고 또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대구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내 가정에는 의인 몇 명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 교회에는 최소한 몇 명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런저런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요? 대구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은 이 많은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한국교회, 내 나라, 내 조국의 교회 가운데 몇 퍼센트가 정말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덕분에 우리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제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오늘 창세기 18장을 읽을 때 우리는 몇 가지 분명한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기도에 매달리셔서 반드시 은혜를 받고야만은 여러분의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하듯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부지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저 어린 소자 하나를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삶의 은혜를 여러분 꼭 체험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되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 없는 나에게 계속 믿음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웃었다.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아니야요 저 웃지 않았어요 말했을 때 아니야 너는 웃었다라고 계속해서 팩트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았니?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손님으로까지 찾아오시면서까지 믿음을 자꾸 놓아버리려고 하는 이 늙은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시작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은 어떻게 공급됩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뭘 들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깨닫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말씀과 진리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무더운 8월 달에도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은혜 받으려고 이 제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성도와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더 각절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대구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신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브라함이 죽을 마음을 가지면서까지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려 여섯 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다하지 않으셨어요. 네 말대로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나는 이 도시를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도 가운데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중보 기도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먼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성령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나 체면이 아니라 자원하는 내 영혼의 기뻐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내 가족을 위해 교회 성도를 위해 동네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까지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내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며 눈물을 쏟으며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지금 송현중앙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이 아닙니다. 빈자리에 앉아야 될 그 누군가 새로운 성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뭡니까? 비록 소수이지만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되어서 끝까지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속한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새벽에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왜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아직도 잠자고 있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대구 땅,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저 중동 지역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의 눈앞에 또다시 지금 서로 부딪혀가지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지금 세계 도처에는 가히 정말 전쟁의 영이 다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종말의 끝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 삶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다가 그 삶을 살다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영원 그 천국 본향을 앞두고 있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깃들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이 종말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